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예배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365일 매일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인천 백송교회입니다. 백송교회가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때에 순수 마스크를 제작해 어려운 이웃과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또 매일 저녁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평일 늦은 밤 한 교회.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기도가 이어집니다. 저녁 예배가 한창인 이곳은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한 백송교회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가 삶으로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늦은 나이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영적인 그 리더자를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기 백송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시기에는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며 단 하루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의 목회 철학에 교인들도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백송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하루도 쉬지 않고 밀도 높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찬양의 힘으로 고난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재한 인천 지역을 넘어 대구, 익산, 부산 등에서 장시간 이동해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통한 변화와 치유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각자 능력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다들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나도 헌신을 다해서 정말 그 주의 정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정말 나를 자유케 하려는 그런 말씀이 저 신앙생활의 가장 지금은 가장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이순희 목사는 전 교인이 영성생활, 말씀통독, 중보기도 등 예배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영적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어두운 고난의 때가 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활발하게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매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백송교회와 교인들 365일 예배를 생명처럼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